시에는 거의 후륜구동 차량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가속을 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앞쪽으로 구동력을 보내가지고 좀 트랙션을 확보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 그러면은 상시 사륜구동이 이제 안정성이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정성에 약간 그 스포츠카 날것의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든요. 아, 그렇죠. 잘 표현했고, 그 평상시에는 재미있는 후륜구동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고, 네. 또 안정성까지 보장이 됐다. 그러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후륜이랑 상시 4륜이랑 터보까지 그렇죠. 다양하게 네. 있었는데 그 느낌 자체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전체적으로 차가 1세대에 비해서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고 승차감도 지금 되게 나긋나긋해졌다고 해야 돼요. 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반적인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에서는 거의 뭐 대형 세단 부럽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좀 더 그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포르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금 더 스포츠성보다는 약간 좀 편안한 쪽에 컴포트한 느낌 쪽에 맞춰져 가고 있는데 포르쉐도 그 흐름을 좀 타고 있다. 그리고 파나메라는 좀 더 가족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다 보니까 성향을 좀 더 그런 부드러운 성향으로 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이 어떻게 되죠? 440. 진짜 고출력이에요. 440마력에 토크가 56.1. 56.1. 진짜 고성능 범주에 들어가죠. 네. 고성능 범주에 들어가는 차종이고 또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지금 이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4.2초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2초. 네. 이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4.2초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부분도 살펴보면요, 서스펜션은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윤 기자는 어때요? 지금 세단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차가 네, 굉장히 편안하고 그다음에 일반 모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데 궁금한 거는 스포츠나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이 변경이 됐을 때 그렇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지. 맞아요. 지금은 되게 유연한 느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들부들하고 좀 편안하고 뭐 노면에서 오는 충격도 거의 많이 걸러주죠. 네. 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감쇄력을 단단하게 조여줘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뭐 급격한 핸들링을 한다던가 코너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롤을 많이 줄여주죠. 롤을 줄여줘서 더욱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공격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부분은 기술력의 발전이고 또 한 대의 차로 스포츠카와 고성능 세단 같은 그런 움직임을 두 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기술이죠. 네. 포르쉐의 유명한 변속기가 적용됐잖아요. PDK. 그렇죠. 8단 PDK. 그렇죠. 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네. 네. 그리고 수동 변속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지금 제가 RPM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엔진 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다른 이제 여타 포르쉐에서 나오는 스포츠카 그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수동 변속을 지원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는 세단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족과 함께 타는 네. 네. 그 성향을 잘 녹여냈어요. 차에 네. 변속의 그런 변속되는 시간 이런 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네. 완성도 높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 중에서 최고봉이에요. 솔직히 네. 최고봉이고 아주 훌륭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포르쉐를 카이맨도 타보고 911도 타보고 해서 스포츠의 스포츠카 네, 파나메라도 역시 스포츠카의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 세단이지만 그렇게 느꼈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요? 좀 덜 그러니까 실망스럽다기보다는 네. 좀 그런 느낌이 덜해서 그렇죠. 네. 근데 노멀 모드가 그렇고 지금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완전 다른 차가 되는 이렇게. 이렇게 완전 다른 차가 되는데 지금은 차가 좀 있으니까 네. 조금만 설명을 하면 주행 모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스펜션 감쇠력도 더 단단하게 조여주고 네. 이러면서 스티어링도 좀 더 무거워졌어요. 약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중이? 이중인격도 있고 저성격도 있고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차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맞아요. 장점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스티어링 스티어링 피드백 네, 운전자한테는 이 피드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맛 네. 어떠냐면 뭐 사실 포르쉐의 스티어링 피드백은 너무나도 좋죠. 정밀하고 또 세밀한 이런 조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민첩하기도 하고 그렇죠. 민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단히 뛰어난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 노멀 모드에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유격까지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스티어링의 피드백을 주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아주 세밀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유격도 더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직진을 해서 갈 때도 아주 정확한 조향이 되는데 무게감이 좀 증가해요. 근데 제가 지금 달리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성능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성능이 고성능이니까 네. 공인연비 몇이죠? 공인연비는 8.8 8.8 리터당 8.8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트립을 보면은 리터당 7.6 나오죠? 대형 차의 크기 그리고 440마력이 넘는 고성능 이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연비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돼요. 준수한 수준이고 7, 8 정도가 나왔는데 좀 더 연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소폭 더 좋은 연비를 볼 수가 있어요. 포르쉐는 원래 연비가 좀 좋아요. 그 성능에 비해서 네.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7연비도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르쉐는 또 하나의 매력이 있잖아요. 배기음. 배기음. 지금 이 배기음도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들려주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이 소리 자체가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매니아가 다 됐어요. 네, 자동차 매니아가 다 됐고 포르쉐 하면 또 배기음이니까 이 음색이 엔진음과 함께 더불어서 네. 아주 멋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약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감성을 좀 이끌어내는 그래요?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지 않죠? 네. 근데 소리 자체는 조금 작아진 경향이 있어요. 1세대에 비해서요. 그렇죠. 근데 그 차가 부드러워지고 또 편안해졌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성향을 이제 배기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러면서도 뭐 자극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도 귀전을 이렇게 맴도는 이 소리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네. 가족들을 생각해서 나만 좋으면 안 되니까 그쵸. 누군가는 뭐 할머니를 태웠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차 고장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한 수준에서 네. 좀 이렇게 세팅된 건 참 좋다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장점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단점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느끼기에 지금 단점을 못 찾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단점이 뭐가 있을까? 단점이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가격. 비현실적인 가격? 네. 그렇죠. 네.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을 모아가지고 쉽게 이렇게 세계를 내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사실 단점이 없는 차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차의 단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네요 예, 쉽지가 않고 굳이 뭐 찾아보자면 후광시야가 좀 안 좋다 아 이게 네, 네. 패스트백 저희도 스팅어 그렇죠 맞아요 네. 스팅어도 후방시야가 좀 안 좋았었죠. 네. 네. 근데, 그쵸. 좀, 뒷창이 네. 좀 좁아요. 그쵸. 좁고 또 2열 시트가,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데, 그거는 단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굳이 꼬집자면? 꼬집자면? 그리고, 단점이 그거 말고, 리뷰가 끝날 때까지 단점을 찾아보기로 해요. 알았죠? 네. 이제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네. 네, 와이니 코스에 왔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용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서머 타이어만큼의 접지력을 발휘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접지력이 있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런 움직임은 스티어링 반응 자체가 상당히 더욱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힘이 넘쳐나요. 네. 네, 힘이 넘쳐나서 아주 파워풀하게 빨리 달리지 않고 있는데도 파워풀한 반응을 보여주고 또 지금 상시 사륜구동 방식이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은 거의 후륜구동 차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9대 앞으로 한 앞에 1 정도가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그죠? 네. 1대 9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움직임이 예리하다. 네. 스포츠 모드는 이렇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선 더 적극적으로 엔진이 더 반응을 기민하게 움직이고 네. 출력을 더 집중시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 다음에 변속 반응 자체가 더 확실히 빨라졌고요. 네. 변속기가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주네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오히려 스포츠 모드보다 더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유연하고 아주 재빠르게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변속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르네요. 네. 노면의 접지력과 트랙션의 확보도 아주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바로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서 네. 가기 때문에 스티어링 반응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죠. 네. 네. 뭐 더 과격하게
차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런 중량이 느껴지지가 않죠. 네. 네, 맞아요. 잘 봤어요. 근데 워낙 출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 샤시의 자체의 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포르쉐의 DNA가 확실히 녹아져 있습니다. 네. 911이나 718에서 느낄 수 있는 일관적인 감성, 이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는 녹여져 있어서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역시 포르쉐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단점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겠어요? 네,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퀴즈를 내야겠어. 저희가 오늘 좋다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아, 그렇죠. 그렇죠. 좋다는 말을 네. 몇 번 했는지 맞추시는 분한테 또 오래간만에 선물을 할까요? 네. 또 제가 또 개인적인 선물을 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저도 저희도 몰라요. 근데 네. 몇 번을 좋다고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도 한번 네,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댓글 네. 달아주시면 네. 제가 또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좋네요. 브레이크 반응은 어땠어요? 뭐 와인딩도 타보고 일반 도로도 그냥 운전 네. 편안하게 해봤는데 아무래도 엔진이 지금 앞쪽에 위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중이 앞쪽으로 조금은 실려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럼에도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죠. 이거는 밀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그 제동을 했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밀린다고 느낄 수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제동력이 밀리는 부분은 없고 제동력이 상당히 대단히 뛰어납니다. 네. 네, 그리고 고속, 아주 고속 영역에서도 신뢰감 있는 브레이킹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출력에 걸맞는 충분한 브레이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윤 기자는 파나메라 처음 타봤는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 파나메라 자체가 스포츠카의 성능에 이제 세단의 성격까지 함께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던 것 같아요. 다채로운 매력 좋다. 정상동작증입니다. 그래요. 블랙박스가 정상동작증이라는데 다시 할게요. 성능이 좋네. 블랙박스가. 아,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블랙박스가 출연해주셨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총평을 해보면 저는 1세대 파나메라를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1세대 파나메라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못생겼었어요, 솔직하게. 네. 맞아요. 근데 뭐 외관에서도 보셨지만 아주 예뻐졌고 911을 닮았고 그러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고 또 부드러워진 거와 별개로 스포츠카를 또 타는 것처럼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완전 다른 차가 돼버리니까 다중이가 돼버리니까 아주 매력적이다. 그리고 주행 성향 자체도 진짜 서킷에서 이 차를 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스포츠카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세대 파나메라도 많이 팔렸는데 상품성이 그만큼 더 좋아졌기 때문에 2세대 모델도 더 또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제 차를 타보고 나서 더 궁금해진 점은 터보 모델. 맞아요. 터보 모델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 우리 기사 썼었잖아요. 네. 네. 그 차종이 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그죠? 저희 카이지유 홈페이지에도 네. 그 이 파나메라 시승기도 있어요. 있고 또 각종 월드카 기사, 그쵸. 통계 기사, 그리고 영화에 관련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카이유 모바일 커뮤니티를 오픈했거든요. 맞아요. 모바일 커뮤니티 오픈해서 네,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게시물도 네. 많이 올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는 예전부터 원했는데 네. 어쨌든 생겨서 너무 좋고요. 상품이 빵빵하다면서요, 이벤트 완전 상품. 탐나요. 네. 인수전 기자는 안 줄 거고요. 독자분들 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